인터넷 보건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대상을 중심으로 퀴즈와 함께 풀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역대상은 에스라가 주전 450년경 유다 땅에서 기록하였다고 했습니다. 본 역대상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재건의 소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본서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역대상 제목은 한 가지로 정한다면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신적 통치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을 두 대지로 나누면 1대지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한 왕국 건설과 아담으로부터 노아와 아브라함, 다윗에 이른 족보를 1장에서 9장까지 기록하였고 2대지로 넘어가서는 사울왕가의 몰락과 성전 건축 준비와 다윗 통치와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마지막 장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우리가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다윗 언약과 성전 건축 계획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통치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둘째 특징은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선택된 왕으로 모범적인 신앙 통치자였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구약시대의 진정한 예배는 성막 안에 안치되어 있는 언약궤를 중심한 예배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의 요절은 18장 13절 하반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면 다윗은 가는 곳마다 강적을 무찌르고 승리의 개선장군이 되었다고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제 퀴즈 문제로 돌아가서 1번 퀴즈. 블레셋 족속은 어느 족보에 속한 사람입니까? 라는 그런 문제를 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블레셋 족속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었는데 족보상을 볼 때는 그는 셈, 함, 야벳 중에 어느 족속입니까? 그는 성경은 함의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2번 퀴즈로 넘어가서 아수르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아수르는 셈암야벳 중에 어느 족속에 속합니까? 그는 셈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했습니다. 세 번째 퀴즈.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가 낳은 아들은 몇 명이냐? 이렇게 했는데요. 아브라함도 첩을 두었다고 했는데 그 이름이 그두라라고 했고 그가 낳은 자녀는 6명이라 퀴즈에는 4, 6, 8이 있는데 정답은 1장 32절에 보면은 6명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4번 퀴즈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의 12 아들 중 예수님은 누구를 통하여 오셨나요? 이렇게 퀴즈가 나갔습니다. 루벤, 요셉, 유다 이랬는데 정답은 3번 요셉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퀴즈. 다윗은 이새의 몇째 아들이냐고 했는데요. 루벤, 요셉, 유다 열두 아들 중에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왔냐 할 때에 여기에는 루벤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정답은 3번 유다라고 했습니다. 5번 퀴즈. 다윗은 이새의 몇째 아들이냐고 했는데요. 2장 15절에 보면 첫째, 셋째도 아니고 일곱째라고 했습니다. 6번. 솔로몬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엇이냐 했는데 아비가일, 아비달, 바스와 바세바 이랬는데 정답은 3장 3절에 보면 바스와 바세바라고 했습니다. 7번 퀴즈로 넘어가서 복에 복을 더해서 지경을 확장하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을 때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냐 했는데, 야고보, 야베스, 솔로몬. 정답은 4장 10절에 보면은 야베스가 되겠습니다. 8번.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왜 아수르에게 망했냐? 이렇게 질문을 퀴즈가 나갔습니다. 정치적인 폭력으로 경제가 약함으로, 3번은 이방 신들을 가늠하던 섬김으로 했는데, 5장 25절을 보면은 정답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방 신들을 음란하듯이 섬김으로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9번 퀴즈. 아므람의 자녀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그 퀴즈는 1번은 나답 아비후 이다말, 2번은 게르솜 그와 무라리, 3번은 아론 모세 미리암인데, 정답은 6장 3절에 보면은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라고 했습니다. 10번 퀴즈로 넘어가서, 누가 하나님의 집 장막에서 모든 일을 하였나요? 이랬는데, 1번은 레위 사람들, 2번은 무라리 자손들, 3번은 게르손 자손이라고 했는데, 6장 48절을 보면은 정답은 레위 자손들이 했다고 했습니다. 11번 퀴즈. 유다는 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나요? 했는데, 1번을 보면은 경제가 약함으로, 2번은 국방력이 부족함으로, 3번은 범죄함을 인하여 했는데, 정답은 9장 1절에 있는 범죄함으로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가고 멸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력을 키우고 국방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신앙 중심의 국가를 만들어야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12번 퀴즈. 사울은 왜 망하게 되었나요? 했는데, 사울은 무당을 멀리함으로, 신하의 반역으로, 3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했는데, 정답은 10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사울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참 잘생긴 남자였는데 처음에는 잘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사울 왕가가 왕이 되었지만은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번 퀴즈. 오벳에돔의 집에 왜 많은 복을 받게 되었나요? 했는데, 오벳에돔의 집이 많은 복을 받은 것은 1번을 보면은 열심히 일을 했다, 2번은 뇌물을 많이 받았다, 3번은 하나님의 궤를 모셨음으로 했는데, 정답은 1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중심으로 그 가정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많은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14번 퀴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와 선지자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나요? 이랬는데요. 1번을 보면은 만지거나 상하게 하지 말라, 2번은 비판하지 말라, 3번은 대항하지 말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정답은 16장 22절을 보면은 만지거나 상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15번 퀴즈 문제.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누구를 죽였나요? 했는데, 1번은 가드 사람 골리앗, 2번은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 3번은 골리앗의 형 라흠이, 이렇게 했는데, 정답은 20장 5절에 보면은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잘못된 성경 번역을 보면은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골리앗을 죽였다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16번 퀴즈로 넘어가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은금을 얼마나 준비했나요? 이렇게 했는데요.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다윗은 금과 은을 준비했는데 얼마나 준비했을까? 1번은 보면 금 10만 달란트, 2번은 은 100만 달란트, 3번은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이랬는데, 정답은 22장 14절에 있는 대로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라. 엄청난 돈을
다윗 왕은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에 바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17번 퀴즈로 넘어가서 다윗 시대에 사용되었던 악기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랬는데 1번은 기타, 올겐, 첼로, 2번은 피아노, 북, 올겐, 3번은 수금, 비파, 재금 이랬는데 정답은 25장 1절에 보면은 수금과 비파와 재금이라고 했습니다. 18번 퀴즈로 넘어가서 다윗 시대 찬송가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숫자가 얼마냐 했는데 1번은 288인, 3번은 388인, 3번은 588인 이랬는데 정답은 25장 7절에 보면은 288인. 그래서 엄청난 성가대원들이 당시에 이 성악을 배워서 익숙한 자로서 거의 300명 가까이 다윗 성가대 시대의 성가대원으로 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번 성전 건축 허물을 어떻게 드렸나요? 했을 때에 1번을 보면은 강요에 못 이겨서 들었다. 2번은 체면으로 들었다. 3번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들었다 했는데 정답은 29장 이 구절을 보면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예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건축 예물을 드릴 때도 기쁨과 즐거움이 동반되어야 참된 예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지막 성경 20번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물질의 소유주는 누구냐 했는데 다 주의 것이다. 1번, 2번 다 국가의 것이다. 3번 다 개인의 것이다. 내가 버릇이 내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공산주의 국가 같은 데는 다 국가의 것이라는 데도 있는데 성경은 29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지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죽을 때 아무도 그것을 가져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상 퀴즈 문제를 통해서 몇 가지 해설을 드리는데요. 성전이라는 것은 성경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세 차례에 걸쳐서 건축이 되었는데 제일 첫 번째 건축된 것이 솔로몬 성전이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주전 957년에 건축되었는데 7년 동안 이 전을 짓기 위해서 건축 공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7년 공사에 마무리된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완전히 불타버렸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지상에 많은 돈을 들여서 화려한 성전을 지어도 신앙이 없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번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했는데 스룹바벨 성전은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 왕은 주전 538년에 스룹바벨을 유다 총독으로 임명하고 유다 백성을 귀환하고 이때에 스룹바벨과 학계 스가랴의 지도 아래 주전 535년에 성전이 재건축되었다 했는데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20년 동안 건축 공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기록된 성전이지요.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성경이 기록했는데요. 로마 제국에 돈을 주고 유대의 분봉왕이 된 헤롯이 스룹바벨 성전을 46년 동안 보수하여서 주 20년에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은 사실 새로 지은 성전이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한 리모델한 그런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반란으로 인하여 주 63년에 완공된 성전이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허물어지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서쪽의 외벽 하나, 통곡의 벽이라 불리는 외벽 하나만이 여러분이 성지 순례를 가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궤라고 했는데요. 이궤 안에는 원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비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광야에서 40년 먹던 만나 한 가리가 들어 있었는데, 여기 이것은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과 또 영적 예배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집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귀한 모델이 하나님의 궤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본서를 퀴즈로 풀어보았는데 귀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